드디어 오늘하고 내일하고 비 소식이 있더니만 지금 막한 방울 두 방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오세미 농원에는 예쁜 꽃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둘레길 돌다 보니 이렇게 예쁘게 아이리스, 붓고 독일 붓꽃이 피었습니다. 유럽 꽃이랍니다. 색상이 어떻게나 이쁜지 눈으로 보기에도 아까울 정도로 그렇게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꽃은 피어 있을 때 인증샷 이렇게 찍어 놓는 거고요. 제가 오늘 무슨 일할 거냐 하면은 비 그치면은 요 자리에 잡초를 뽑아줄 거랍니다. 잡초 안 뽑아주면 신랑의 애초기로 싹 베어버리는데 이 꽃들도 내가 갖고 놓는 꽃들도 다싹 일하기 편하라고 싹 잘라버린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망초 때는 쑥쑥 보이는 거는 싹 뽑아줍니다. 그러면은 꽃도 보면서 그리 한답니다. 왜 11시만 되면 이렇게 까치들이 모여드나 하고 궁금했는데 오늘에서야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여기 소나무에 새 집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항상 까치가 10마리도 넘게 여기에 까까까까 그러면서 우리 바오쌤이 농원으로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 소나무의 새 집이 어디에 있느냐면 두 군데 발견했습니다. 여기에 소나무에 이렇게 새 집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와, 신기하네요. 아니, 어제까지도 다른 곳에 있더니 오늘은 또 요곳에다가 이렇게 지어놨고 있습니다. 멍 모를 물어다가 거기다가 집을 쌓는 것 같습니다. 와, 새들도 영리해가지고요. 좋은 건 알아가지고 또 여기다가 이렇게 새 집을 짓고 지어놨습니다. 클레마티스 꽃도 이렇게 예쁘고요. 우리 초록초록초록 이파리들이 엄청도 많이 보입니다. 예쁘죠? 성모님께 인사도 드리면서 주말 시간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 세미 강아지가 이제 내가 모랑모랑모랑 그러니까 자기하고 놀아달라고 지금 나를 보면서 손짓을 합니다. 매발톱꽃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에 매발톱 꽃씨는 내가 씨앗 뿌려서 직접 모종해서 키우는 건데요. 여기 한 나무에 여기에는 씨앗 뿌린 지 지금 3년 된 건데요. 3년 되니까 이렇게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한 나무에 3년이 지나면 이렇게 해서 엄청도 예쁘답니다. 요게 바오세미 농원의 매발톱이고요. 바오세미 농원에는 없는 게 없답니다. 몽땅 다 있습니다. 별의별 거다 있습니다. 요즘에는 참나무 오빠 텃밭으로 가면 참나물로다가 완전 요게 다 참나물입니다. 더덕하고 어우러져 갖고 파란 거는 초록초록은 참나물이고요. 그리고 이거 얼음은 요렇게 줄기타고 뻥뻥뻥뻥 넝쿨로다가 뻗어갑니다. 우리 집에 얼음나무가 몇 그루가 있는데 완전 줄기타고 쑥쑥쑥쑥 잘도 올라갑니다. 이렇게 쑥쑥 넝쿨로다가 쑥쑥 올라갑니다. 엄청 잘 타고 올라가요. 참나물도 있고 여기가 얼음. 요거는 곰치랍니다. 우리 집엔 또 곰치도 많아가지고요. 곰치 꽃이 이뻐서 제가 이렇게 키우는 거랍니다. 넓게 보이는 건 곰치. 나중에 노란 꽃 피면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초록은 참나물. 여기가 완전 참나물 밭이랍니다. 비가 한두 방울 쏟아지면서 옥자막꽃도 이제 피려고 봄을 잡습니다. 우리 집엔 옥자막꽃도 많이 있는데 예쁘게 피면은 대추나무도
싹이 쑥쑥 올라오고, 또 어느 곳에 새 집을 지어놨느냐 하면요, 여기 저기 파란 목련나무 위에도 새 집을 예쁘게 예쁘게 지어놨답니다. 여기에 나만 보이는데요, 저 속에 새 집을 크게 아주 지어놨어요. 그래서 새들이 뜸부기도 뜸뜸뜸뜸 그러면서 울고 그런답니다. 여기 목련나무에도 새 집을 두 군데나 지어놨어요. 나무 가지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요, 나는 잘 보인답니다. 요 나무에도 지어놨고 요 나무에도 지어놨고 저 꼭대기에다가 지어놨어요. 우리 집에 철쭉은 늦게 피는 철쭉도 있는데요, 요게 지금 늦게 세미야, 저기서 세미가 나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세미는 나만 좋아해 가지고 풀려놓으면 나만 졸졸졸졸 쫓아다닙니다. 우리 밤나무 꽃 이제 피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6분 영상이다. 요거는 영상은 7분까지 가능하기에 제가 이제 마쳐야지 됩니다. 이제야 바우세미에서 꿈은 이루어졌다 하면서, 세미야 이쪽으로 오세요, 그쪽으로 가지 마세요. 세미가 내가 자기 보러 오는 줄 알고 좋아가지고 꼬리를 살랑살랑. 이게 돼지 동산입니다. 할미꽃 동산이 됐다가 5월달 되면 돼지 동산으로 바뀐답니다. 그래서 7분 영상은, 세미야 비 오는데 니네 집으로 들어가세요. 세미가 좋아가지고, 아이고 세미야 비 오는데 들어가세요 그랬더니 좋아가지고, 오늘도 7분 영상은 바우세미 농원에서 꽃 보여드리려고, 제가 자랑할 거는 없고요, 바우세미 농원에는 이렇게 제가 꽃무정을 다 키우는 거랍니다. 예쁘죠? 할미꽃 엄청도 모종 많이 씨앗 뿌려서 이제 재료님에 푹 빠졌는데요, 요게요, 요거는 빨간색, 요거는 이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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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꽃이 피었습니다. 하얀아 꽃도 피기 시작했습니다. 요게 내가 씨앗 뿌려서 갖고 놓는 하얀아 꽃, 실제로 보면 엄청 예뻐요. 영상 찍으며 찰칵.